유혹은 낚시와 같습니다. 고기가 낚시가 먹인 줄 알고 물 때까지는 좋았는데 물리고 나면 잡히면 그냥 끌려 나갑니다.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유혹에 걸렸다고 하면 충만한 고통을 당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참수하는 마귀가 붙으면 참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 밤낮으로 남의 결점을 지적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내고 참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참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참수하는 귀신이 붙었어요. 귀신 쫓아내지 않고는 그 사람 늘 참수의 대왕이 되어서 참수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불화, 시기, 분노, 질투, 불화도 배후에 마귀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불화 이 모든 것은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비정상적인 느낌을 마음에 가질 때 귀신이 와서 마음을 누릅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종종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할 일도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불안할까? 그래서 노래도 들어보고 왔다 방안에 왔다 갔다 운동도 해보고 해도 마음이 불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때야 아, 이 귀신이 붙었구나.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에 이 불안한 이 귀신을 물러가라. 쫓아내면 귀신이 호함을 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불안해지거나 어떻게 되면 마음에 미운 생각이 들어오거나 마음에 정욕이 생기거나 이상한 비정상적인 것이 마음을 누를 때 이것은 귀신이 와서 누른다고 생각하고 대적하면 틀림없이 귀신이 나가고 마음에 성령의 평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느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을 정상적으로 만들지 비정상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비정상적이 되면 귀신이 붙어서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귀신이 갑자기 붙어서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단과 사설도 귀신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단과 사설을 우리에게 믿게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드는 것도 모두 다 귀신이 주는 건 아니지만 많은 병이 귀신에게 눌려서 병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 사람은 내내 말 못하고는 벙어리였는데 그저 병이 들어가는가 싶어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게 하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곧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사람들을 눌러서 병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누가 보면 13장 11절로 13절에도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여났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곱추가 되어 있는 여자인데 주님이 안수하니 즉시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곱추가 바로 되어 건강이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귀신이 하는 일을 보면 이렇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온갖 질병을 일으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며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또 귀신은 사람의 심령을 혼란에 빠뜨리며 메사의 의심을 잘 품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택한 자들도 미혹하여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일을 귀신이 합니다. 또 귀신은 거짓 교훈을 유포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오늘날 또 두루 다니며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게 하며 음란과 방탕하게 하고 세상 유혹에 따라 살게 하며 참수하고 불화하게 하며 비정상적인 느낌을 갖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단 사설에 빠지게 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서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귀신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싸워서는 우리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익수시아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말하는데 6톤 트럭이 건축 자재를 싣고 달려오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두나미스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도저히 그 트럭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몸이 빼빼하고 키가 조그마한 경찰관이 호르르르르 막 그렇게 힘센 트럭이 꿈쩍 못하고 예배가 다 들극됩니다. 왜? 경찰관은 능력은 없어도 권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준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90살 아들이 70인데 70살 먹는 아들은 90살 먹는 아버지보다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90살 먹은 아버지가 허리가 다 구부러지고 겨우 그러면서 아들아 얘야 여기 좀 오너라 예 그러면서 70세 먹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예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뭐 90세 먹어서 흔들거리는 저 바람 같은 아버지를 명령에 따라가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능력이 있지만은 권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몸에 진동도 안 오고 감동도 없고 힘도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기도 못합니다. 잘못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90세 먹는 할아버지가 아들 부르는데 힘이 있어야 부릅니까? 힘이 없어도 권세가 있으니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 될 때 여러분에게 모두 다 귀신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느끼든 아니 느끼든 상관할 것 없어요.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제압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권세 있는 자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벌벌 떨고 마귀에게 예 잘못했습니다 근데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슴 쩍 펴고 야 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주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고 명령을 하면 마귀가 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불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권능, 권세, 즉 익수지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나미스 힘은 없어도 권세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권세자라는 것을 알고 사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을 늘 쫓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귀신하고 같이 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신하고 오랫동안 같이 사는데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했었으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너희 원수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나의 일터에서 떠나가라. 나를 회방하지 말라. 꼭 쫓아내면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귀신의 회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붙어있는 귀신이 있으면 쫓아내야 돼요. 집안에 귀신이 있으면 우한 진료가 끝나지 않습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냥은 안 나갑니다. 여러분이 명령을 해야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귀신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쿨만은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가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대의 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와 죄악이 모두 소멸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마귀의 세력을 쫓아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귀신은 마귀의 정체를 온 천하 만인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귀신은 마귀가 어떤 것을 온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귀신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주기도문 해도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은 악한 마귀에서 노연하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이 늘 같이 계심과 동시에 귀신이 늘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귀신이 주인으로 마음속에 들어앉아있고 생활에 따라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꼭 따라다니고 우리에게 도로 들어오려고 말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는데 항상 우리는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귀에 안 들리더라도 손에 잡히는 게 없더라도 진리를 알고 깨달았으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고개를 숙여서 주님 편안히 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신이 나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곁에 있는 귀신은 물러가라. 내게 붙어 다니는 귀신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라. 우리 가족에게서 물러가라. 귀신을 쫓아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몸에서 틀어버립니다. 귀신은 먼지와 같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틀어내려버리고 옷을 입을 때도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샤워해서 씻어버리는 것처럼 매일같이 귀신은 샤워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를 얻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 안 하고 귀신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더불어 삽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항상 쫓아내고 귀신에게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귀신의 유혹에 끌려가고 귀신이 붙어서 끄는 대로 잡혀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귀신에게 해방과 자유를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자유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